아하, 오늘의 요리는 추어탕 아닌가요? 그런가? 절대 배탈도 나지 않고 얘는 음식에는 식중독도 걸리지 않아요. 저희 친정어머니한테 배웠어요. 어릴 때, 아주 아기 때. 이걸 넣으면 그렇게 맛있었어요. 미영인의 어릴 적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가리. 가리는 뭔가요? 그 전체가 더욱 궁금해지는데. 많이 만드는 거 보여주러 갈게요. 오세요. 따라오세요. 응? 갑자기 왜 칼을 가세요? 근데 이거는 고기 썰 때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예. 오늘 주 메뉴가 이거예요. 오래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공개되는 가리구이. 가리구이. 갈비? 예. 가장 소에서 맛있는 소고기 중에 맛있는 부위. 갈비였군요. 가리구이가 갈비예요. 갈비였구나. 왜 가리구이를 갈비라고요? 200년, 300년 전에는 이거를 가리구이라고 그랬대요. 갈비는 1cm 두께로 손질하는 게 식감이 좋다는데요. 칼밥을 넣어야 좀 부드럽게. 칼집을 내주면 구울 때 참숯 열기가 잘 스며들어서 더 맛있습니다. 수원갈비는 담백하고 고기의 원래 맛을 느낄 수 있게끔 양념을 하는 거예요. 네. 간장 양념에 고기를 푹 담그는 일반 갈비와 달리 수원 갈비는 간장 맛을 최소화한다는데요. 맨 먼저 밑에다가 양념을 뿌리고 또 이렇게 한 켤을 딱 깔고요. 가루 양념을 다시 뿌려줍니다. 요거를 넣을까? 여기 뭔지 아세요? 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배하고 파인애플 집이에요. 고기의 육질을 부드럽게 해주고요. 비법 육수. 여기 뭔지 아세요? 모르죠. 이건 간장일까요? 비밀이죠. 여러 가지로 삶아서 육수를 낸 거예요. 또 이렇게 뿌리고. 명인의 비법 육수에는 온갖 약재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다진 마늘을 뿌린 뒤 여기에 마지막 재료가 남았습니다. 여기 참기름인데요. 지방이 분해가 잘 되는 거예요. 식물성 기름을 섞음으로써. 물론 고소한 맛도 더할 수 있죠. 끝이에요? 아니에요. 이 고기를 여기다 다 자국자국 쌓아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재우는 거예요. 섞어서 예. 이렇게 한 번에 되면 쉽잖아요.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가루 양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음식은 정성이 들어가야 맛있죠. 예, 이렇게. 정성스럽게 고기를 쌓아 올리는 명인. 시간은 더 걸릴지라도 가루 양념이 잘 스며들기 위해선 이 방법이 최고랍니다. 한 30분 후에 말아서 한 2시간 정도 지난 후부터 드시면 됩니다. 예. 또 이렇게. 양념에 재웠던 고기는 둥글게 말아줍니다. 이제 숯불에 맛있게 구워 먹기만 하면 되는데 갈비만 먹으면 왠지 아쉬울 것 같은 분들을 위해